오늘은 이 디지몬 소울 체이서의 꾸준히 등장하는 이벤트, 행운 상자, 이 럭키 박스를 열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우선 럭키 박스는 이렇게 스태미너를 채우시게 되면은 전부 채웠을 때 이제 골드나 다이아를 내고 열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골드를 내고 열고요.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다이아를 소모해서 문장을 뽑게 되죠.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성 문장을 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뽑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럭키 박스를 9단계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제 9단계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서 켰어요. 이번 9단계 보상은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 여기 있죠? 듀쿠몬의 명예 문장. 길몬의 이제 전용 문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길몬은 현재 이제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탱커죠. 초궁극체에 이제 탱커가 한명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타이런트 캡트리몬이 있는데 타이런트 캡트리몬 같은 경우에는 초궁극체이기 때문에 전투 도중에 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 같은 경우도 광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마나 소비량도 크겠죠. 반면 이제 길몬 같은 경우에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탱커고 이제 스킬도 40만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상대 데미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탱커고 성능도 굉장히 좋죠. 이 길몬의 전용 문장을 얻게 되면은 지금 게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오메가몬 X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단일 딜러인 이제 크림존 모드도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크림존 모드도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선 문장을 뽑죠. 스태미너를 채우겠습니다. 스태미너를 전부 채웠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2만 다이아가 필요하고요. 상품으로 보시면은 2만 다이아를 써도 16,000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2만 다이아를 써서 상자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상자를 여실 분들은 다이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 다음에 열어야겠죠. 여기까지 이제 9단계까지 올리려면 스태미너도 많이 달고 이제 다이아도 좀 필요합니다. 어찌됐건 열죠. 이렇게 보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용 문장 받았죠. 자, 이렇게 전용 문장 전부 끼워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문제가 있죠. 효과를 보시면은 방어력 올려주고 체력 올려주고 이제 방어 특화 그리고 이제 공격 특화 공격력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방어 그러니까 이제 방공 방으로 올라가고요. 세트 효과는 이제 공격이 올라갑니다. 이 길몬이 탱커인데 공격 쪽이 많이 올라가요.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 왜 전용 문장 이렇게 나왔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로 가시면은 로제몬도 전용 문장이 있습니다. 로제몬 전용 문장을 맞춰놨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체력이 올라가고요, 방어력이 올라가죠. 이제 방방 그리고 여기도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세트 효과에는 공격력이 올라가요. 가장 이제 효과가 좋은 3세트 효과가. 이래서 이제 전용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술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술라 있는데 이 길몬의 전용 문장은 약간 좀 사용처가 다르죠.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듀쿠몬 크림존 모드라는 게 있죠, 이 게임에. 이 녀석의 문장과 섞어 써주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방공방이죠. 여기 문장이 또 있어요. 이 문장은 삼성의 공격 문장, 이제 노령 문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격 문장인데 방어력이 붙어 있습니다. 효과를 보시면은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피해량이 붙어 있죠. 공방공으로 붙어 있어요. 공격력 문장인데 방어가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잘안 쓰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제가 이제 테리어몬 딜런데도 방어력이 특별히 높은 테리오몬한테 줬던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몬에게 방공방이었는데 이제 공방공 문장이랑 합쳐져서 방방방 문장이 됐죠. 이렇게 되면 효과에서 방어방어방어가 올라갑니다. 방어력이 무려 3번이 올라가요. 세트 효과에서 공격력이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뭐 속도 효과는 포기를 해도 되죠. 길몬 자체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듀쿠몬 크림존 모드 지금 고결의 문장을 끼고 있죠. 문장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000 문장이 되죠. 효과로 가시면은 크리티컬 확률, 공격력이랑 크리티컬 확률, 그리고 크리티컬 피해량이 올라갑니다. 세트 효과에서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면은 전용 문장에는 이제 쓸수 없었던 약간 쓰기 좀 애매했던 거 있잖아요. 딜런데 뭐 방어력이 올라간다던가 생존력이 올라가는 거,
탱커인데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덜어내고 특화시켜서 올릴 수가 있죠. 듀쿠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뽑기를 이제 풀어줄 때 아니면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얻기 어려운 듀쿠문 문장을 행운의 상자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 게임 이제 최고의 탱커 디지몬과 두 번째로 강력한 단일 딜러 디지몬에게 문장 세트를 맞춰줄 수가 있죠. 뭐 행운 상자 까는 건 선택입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세지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빡빡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행운 상자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다음 보상은 워그레이몬 전용 문장이네요. 워그레이몬 전용 문장은 저처럼 기존의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12월 30일 이후에 전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워그레이몬 전용 문장은 무한뽑기로도 뽑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무한뽑기로 뽑고 와도 괜찮겠죠? 아구모는 이제 기본적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은 럭키박스 행운 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9단계까지 그냥 별 생각 없이 풀어본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번 소환 보너스는 노력의 문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의 문장은 뭐 듀쿠몬 전용 문장을 뽑은 상태에서는 뽑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써도 좋고요. 문장 코인으로 교환을 해도 좋겠죠. 문장 코인으로 교환을 하게 되시면은 전용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코인을 하나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현재 이제 뽑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이제 초공채 디지몬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능 조각으로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디지몬이나 초공급체가 아니지만 못지않는 성능을 가진 디지몬, 이런 디지몬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운 상자 까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봬요. 뿅!